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23강, 바로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의 추진, 그 부분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하야하고 민 씨가 정권을 잡고 민 씨와 고종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바로 개화파와 척사파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23강. 23강. 문호개방과 개화 정책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개화파와 척사파 입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절대 문호개방하면 안 된다.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유생들이 주장했던 위정척사파. 이들은 흥선대원군을 지지했던 세력이겠죠? 위정척사파가 있었고. 그리고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자, 개화파는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여야 된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들은 그 전에 있었던 북학파라던가 그런 사람들. 위정척사파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호랑논쟁에서 이제 주로 호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위정척사파. 자, 위정척사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리학 이외에 여전히 성리학 주장해요. 그런 선비들. 성리학 이외에 사상을 모두 배격합니다. 다 배척. 사문난적이다.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장했던 건 배척하기 위해서, 서양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요게 척화주전론입니다. 주전론. 싸우자. 얘네들이 통교하자 그러면 싸우겠다. 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어느 식으로 발전하냐면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일본만 교류 안할 것이냐? 아니다. 서양 놈들도 똑같다. 외양일체론.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외양일체론 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다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위기죠.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문물을 어느 정도 수용하자는, 개화하자는 사람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진과 온건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급진개화파 그리고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는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뭐가 다른 것이냐? 급진개화파는 아까도 얘기했죠? 김옥균, 박영효를 태극기 만든 사람 그렇게 두 명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건개화파는 바로 김홍집 내각을 꾸렸던 김홍집 그리고 김윤식 이런 두 명을 얘기를 할수 있어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일본 쪽입니다. 그래서 민 씨를 싫어해서 청나라에 타대하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급진적으로 개화를 해서 우리나라의 왕도 없애고, 그러니까 왕은 있어도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입헌군 주제, 왕권을 배제한 그런 입헌군 주제를 주장을 한 거죠. 정말 급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역모라고 할수 있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청의 간섭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가지고 입헌군 주제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는 따로 의회에서 따로 해야 되고, 왕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수한 이렇게 총리 이런 사람 뽑아서 지금 일본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급진개화파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홍식, 김윤식은 있는 그 체제에서 천천히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청나라에 사대합니다. 친청. 청나라와 친하고 그리고 사대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나라에 원래 갖고 있었던 분위기라는 거. 그래서 바로 민씨 쪽이 온건계파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는 하는 거라면 얘네들은 이제 청나라의 양모 운동을 모방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도서기론이에요. 동도서기론이 청나라의 양모 운동이 주장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양의 도,
성리학의 그런 도는 그대로고 서양의 기술, 그러니까 서양의 군사적인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자. 그게 동도석이에요. 기술적인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게 온건계합하고 이게 급진계합합니다. 여기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건 바로 급진계합파인 거죠. 하지만 갑신정변 하기 전에 이모군란 먼저 할게요. 이모군란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자,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은 빨간색으로 요거 위정척사파에서 일으킨 거는 이제 이모군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수적인 세력들이 일으킨 게 이모군란 188이라고 했죠. 이모군란. 1882년에 99인들이 일어난 거. 원인은 99인 차별 그리고 밀린 급류 뭐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열받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별기군에 비해서 급류도 제대로 주지 않고 차별하고 대우가 되게 차별적이었다라는 거. 불만이 많았어.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결국 별기군 교관이 심지어 일본 사람이야. 죽였어.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난을 일으키고 이때 일본 공사관까지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을 잠시 올립니다. 흥선대원군이 잠시 재집권해요. 민씨는 도망갔고 그러다가 재집권했는데 결국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다시 납치해가고 그리고 청군의 개입으로 청나라 납치해가고 다시 민씨가 재집권했어요. 그런 사건을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군란. 1882년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모군란 이후에 일어난 조약이죠. 조약, 바로 제물포 조약. 제물포에서 맺었다 해서 제물포 조약인데요. 중요한 건 제물포 조약의 내용입니다. 일본은 뭔가 우리가 일본에 피해를 입으면 항상 그 뒤에 조약을 맺는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 딱 하나, 배상금. 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조약을 맺어서 너네 이거 일본 공사관 불태웠잖아. 별기군 교관 살해했잖아. 돈 줘. 무조건 배상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면은 배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항상 내용은 배상금입니다. 기승전 배상금.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 일단 이때 별기군 교관을 살해했다는 의미로 안 되겠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군대를 주둔해야겠다. 이게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일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식민지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죠.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한 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별기군 교관 살해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 습격했잖아요. 배상금.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게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래서 손해만 끼친 거죠. 사실 이모군란 때문에 결국 손해만 본 거다. 응? 자, 어쨌든 근데 이 이모군란의 원인은 민씨가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성황후론 호칭 자체도 쓰면 안 된다. 그냥 민씨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그 부분은 개인의 뭐 생각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급진계합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넘어갑시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개화파에서도 난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바로 급진계화파. 요쪽에서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이것도 연도 1884. 자,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갑신정변은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약간 이게 파티 같은 그런 거에서 이제 총을 빵 쏘고 반란을 일으켜요. 궁궐에서. 그래서 우정 약간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다. 정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때 갑신정변을 주장했던 게 바로 홍범 14조인데 홍범 14조를 내걸고 우리나라를 개혁하자라고 주장했지만 바로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이때 이게 사실 청나라와 일본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급진개화파들이 일본에 붙었어요. 일본이 뒤를 다 봐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니네가 개혁 일으키면 우리가 뒤에서 다 받쳐줄게. 일어나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입헌군주제가 돼버리면 왕권이 약해지잖아. 그러면은 뒤에 의회를 일본이 장악해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기 더 좋으니까, 그래, 일단 개화를 일으켜. 일본하고 똑같은 정치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막 밀어준 거야. 자꾸 일본이 막 뒤에서 이렇게 싸바싸바하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으키려고 했는데, 청나라 군사가 개입해가지고, 결국 3일 만에 끝났어. 3일 천하로. 그래서 갑신정변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얘기한다면, 이때 당시에 그런 백성들한테 호응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할 만한 그런 개혁이 홍범 14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준비 부족이 있었죠, 일단. 백성들은 이게 웬 역모야? 막 이러면서 어이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옆에 칸이 없으니까 원래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옆에다가 쓸게요. 이거의 결과, 또 안 좋은 조약 두 개를 맺게 됩니다. 바로 한성조약과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아이고. 텐진 조약. 이건 중국에서 맺은 거죠? 한성 조약 뭐겠어요? 당연히 또 배상금이겠죠. 그래서 배상금. 그리고 이때 일본 공사관도 또 막 부셨다 해가지고 배상금. 그냥 배상금이야. 신축비용. 뭐 공사관 다시 지을 돈 줘라. 어쨌든 일본에 그냥 다 배상금. 뭐 어렵게 외울 거 없어요. 배상금이에요. 이거 한성조약은 우리나라에서 맺은 거, 일본의 배상금. 텐진조약,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뭐냐면, 이때 청나라 군사개입, 일본이 뒤에서 이렇게 막 밀어줬는데 청나라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청일군대가 이때 부딪히게 되면서 둘이서 청하고 일본하고, 아 우리 둘이 뭔가 좀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나라 조선 하나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둘 다 군사가 부딪힌 거야. 둘 다 철수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철수하면서 둘이 조약을 맺은 거야. 우리 그러면 지금 같이 헤어지고 다음에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오는 거야 라고 조약을 맺은 거야. 둘이 약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청일 동시 철수, 청일 군대 동시 철수. 웃기는 조약이죠. 우리나라 두고서 지네끼리 조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뭐 많이 같이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뭐 이렇게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청일 동시에 철수하고, 그리고 파병 시에는 동시에 파병 시 미리 얘기해 준다. 상호 통보하기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나중에 그 동학농민 운동 때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청일군대가 또 같이 들어와요. 그 동학농민운동 때. 이 텐진조약 때문에. 그래가지고 동학농민군들이, 아, 우리 때문에 청일군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만해야겠다라고서 이제 이렇게 해체한 거죠. 그래서 텐진조약이 중요하다는 거. 갑신정변 이후로 텐진조약. 한성조약, 텐진조약, 그리고 임오군란 이후로 재물포조약. 요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일단 볼 건데, 갑신정변의 홍범14조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홍범 14조의 중요한 몇 개지만 뽑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조, 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여기 청에 사대하는 거 반대하는 거고. 4조,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로 혼동하지 않는다. 입헌군주제가 주장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6조,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조, 조세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함으로서 맞는다. 그리고 뭐 제14조, 문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 뭐 이런 내용, 약간 세도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토지제도 정리 부분에서도 그런 일반 백성들이 원했던 그 토지 재분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뭐 신분제 철폐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봤을 때는 뭐 이거 내용 뭐야, 도대체 우리가 좋은 내용은 없잖아 라고 일반 그때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자, 그럼 교재를 살펴보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0페이지의 내용은 개화정책기구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답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짧게 외워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교재만 보고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정부의 개화정책의 추진. 일단 먼저 통리기무암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통리기무암은, 명칭이 좀 웃기죠? 통리기무암은.
무슨 무슨 아문이라는 게 그런 기관입니다. 통례기무 아문은 최초의 근대적 행정기구, 개화를 추진하는 기관이에요. 그 전에는 개화 추진 기관이 없었잖아. 흥선대원군은 개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새로운 기관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래서 통리기무함은 동그라미 개화기구, 최초의 개화기구다. 개화를 하는 모든 정책, 어떻게 신문물을 받아들일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실제로 행했던 개화 정책을 총괄했던 기구. 총괄, 통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한 번에 한다. 그럼 통으로 한다. 통째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했으니까 통.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통례기무함은 동그라미 해놓고, 그리고 그 밑에 12사. 12개의 그러한 관청을 만들었다. 개별 밑에 산하 관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전에는 의정부가 있으면 6조가 있었잖아요. 6개 2호 예병형국 6개의 그런 행정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12개의 12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군제 개편은 넘어갈게요. 자, 군제 개편. 종래 5군형을 좀 줄였습니다. 90군대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무위형 장어형으로. 그러니까 90군대는 뭐 활쏘구 막 이런 군대잖아요. 그때 지금 요즘 분위기에 맞지 않다서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래서 무위형 장어형, 무장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무장, 무위형 장어형 딱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신식군대가 중요합니다. 신식군대 별표, 별기군, 별기군. 뭔가 신식군대 이름 자체도 럭셔리하지 않으니까 별 달아줬어요. 별기군. 그리고 일본인 교관 줄쳐주고 이제 근대적인 군사훈련. 근대 무기로 이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군인들이 뭐 불만인 거야. 쟤네 무기가 훨씬 좋아 보이고 뭐 음식도 맛있는 거 나오고 월급도 따박따박 주고 조금 장교급의 그런 대우를 해주니까 90군인들은 불만이 당연히 쌓여가고 있었죠. 일단 월급을 제대로 안 줬고. 그 다음에 근대시설 기기창. 자, 기기창. 기기창은 기기, 무기 딱 연결되죠. 무기, 기기. 그래서 무기, 기기창은 무기 만드는 겁니다. 무기, 무기. 방문국, 방문국. 한성순보 신문 만들었던 데예요. 방문국, 방문국. 신문을 박는다. 이것도 좀 그렇고. 방문국. 문, 문. 이렇게 문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글씨 쓰는 게 문집. 그래서 문자 해가지고 방문국, 문자를 박는다.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한성순보 어거지를 외우고 있어요. 전환국, 전환국 동그라미. 전환국. 화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엽전, 무슨 무슨 전, 당백전 이렇게 말하죠. 화폐는 전으로 끝나죠. 전환국. 그래서 화폐를 만들었던 게 전환국.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화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외국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수신사와 조사실찰단은 일본에 보냅니다. 수신사, 조사실찰단, 수조. 일본은 수족관이 유명하거든요. 수조. 그래서 수신사 동그라미 해주고 일본의 공식적 외교사절. 제1차 김기수, 2차 김홍집. 근데 어쨌든 김홍집에서 동그라미 해주시고, 김홍집이 2차 수신사 나갔을 때 아까 황준원이 제가 기억이 안 났었는데 황준원의 조선 침략을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하고 교류해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조선 침략. 그 다음에 조사실찰단을 또 보내요. 1881년에. 자, 그래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시찰단을 보냈다. 그래서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보냈고, 영선사 동그라미. 우리가 그 청나라로 향하는 그런 청나라의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던 문이 청의 4대의 상징 영읍문이 있거든요. 청나라 하면 영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영읍문, 영선사. 영선사는 청에 파견한 거다. 영영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사는 김윤식 중심으로 청나라에 파견한 겁니다. 청나라 파견 주치고 거기서는 무기 제조법을 습득해 왔어요. 무기. 그러면서 이제 기기창을 만든 것이고, 보빙사. 보빙사는 전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보빙이 약간 영어로 생각해서 모빙, 보빙사 이렇게. 보빙이 사실 한문인데요. 한문인데도 보빙사 이렇게 외워주면 아, 보빙 뭔가 영어스러워.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조미소 통상 재결 후에 미국으로 간 거.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을 시찰하고 온 거예요. 미국을 구경하고 온게 보빙사입니다.
보빙 보빙 뭔가 영어 외국어 영어 같죠? 그래서 그렇게 시찰단을 이제 쫙 파견을 하고 이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과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960년대 아주 초창기에는 이제 척화 주전론 통상 반대 1960년대 이 양로 기정제 1960년대는 이제 그 응선대응 집권기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통상을 반대하는 쇄국정책 척화 주전론이고 1870년대부터는 이제 고종이 이제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외교를 우리가 막 개화를 추진을 하잖아요. 그때는 외양일체론 이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미국, 뭐 프랑스 막 외국 사람들 들어오니까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외양일체론 최익현 처음에는 이양로 기정진 그 다음에 최익현 그 다음에 1880년대 조선청략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영남 만인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뭐 집회도 열 정도로 그래서 영남 만인소 정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의의 및 한계는 어쨌든 우리 것을 지키자라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조금 정말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자기네들의 그런 봉건적 체제, 양반, 뭐 이런 자기네 정권 잡은 그런 직책, 그런 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좀 있었더라는 거. 의인은 외세의 침략성 파악, 반침략, 반외세의 자주운동이지만 이들 중에서 의병으로 의병활동을 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조선왕조의 봉건적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일부러 위정척사운동을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았냐.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이 좀 지연되는 그런 게 한계다. 좀 아쉬운 부분이다. 보수적인 부분이었다. 그때 당시 분위기에 좀 맞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모곤란 부분 한번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필기로 어느 정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모곤란 1882년. 자, 개화정책에 대한 보수파의 반발, 별기군에 비해 99인 차별되고 밀린 급류, 열받았어. 그래서 이제 도시의 빈민들까지 같이 가세해서 열받아서 봉기합니다. 그래서 정부 고관을 습격하고 별기군 교관 죽이고 일본 공사관 습격하고 궁궐을 습격해서 명성황후 피신했죠. 흥선대응원이 재집권했습니다. 민씨정권이 청나라에 파병 요청해서 청나라가 와서 결국 청군이 흥선대응원을 청으로 납치하는 동안 민씨가 재집권했죠. 자, 결과는 재물포 조약을 체결한다는 거. 1882년 재물포 조약 배상금. 그래서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허용 줄치고 배상금. 그리고 밑에 청나라도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서울에 또 청군도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 고문 파견, 뭐 민씨 정권의 친청경향이 더욱더 심해졌다. 그리고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뭐 이런 거 동그라미. 이건 뭐냐면 조선의 청나라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지네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류하고 물건 팔아도 된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무역적인 조약이에요. 조천 상민 수륙 무역 작정. 이거 자체가 청나라의 상민이 수륙 내륙까지 가서 무역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체결이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이해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는 다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갑신정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짠. 자, 갑신정변 1884년 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일본 급진개혁파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일본이 뒤에서 서포트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군이 약간 청국이 청나라가 프랑스랑 싸우느라고 잠깐 일부 철수한 상황에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연. 그래서 정변을 일으켰고 그래서 민씨 정권 요인을 어느 정도 죽이고 개화당 정부를 잠시 수립해서 홍보 14조를 주장했지만 청나라가 군사 개입을 하고 결국 일본으로 이 급진개혁파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죠. 자, 14개조 개혁 정강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청의 사대관계 청산, 입헌군주제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해라. 그리고 지조법 개정,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토지개혁이냐라고 하는데 지조법이란 부분은 농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토지개혁은 아니었어요. 지조법은 사실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지조법이라는 건 이제 토지 관련 세금법인데 그 토지의 수익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땅이면 땅에 따라서 무조건 뭐 10분의 1 내라 뭐 이런 식의 토지였는데
척박한 토지가 있고 기름진 토지가 있고 이제는 점점점 땅값이 막 오르는 곳도 있고 땅값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 있죠. 그 땅의 가치가 이제 좀 달라졌잖아요. 근대적으로 그 땅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물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농민들은 뭐 그닥 지적법 개정에 뭐 이렇게 호응이 없었어요. 토지를 제대로 좀 재정비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토지를 다시 나눠줘라 뭐 그런 걸 바랬던 건데 그런 농민들이 바라는 그런 토지 개혁은 아니었다. 해상공국 폐지는 뭐냐면요. 해상공국 동그라미 해놓고 이게 보부상들의 그런 상단 뭐랄까 보부상들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해상공국이 보부상들의 약간 보부상들의 뒤를 봐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보부상들이 약간 행패도 좀 있었고 보수적인 기관이었고 이 해상공국을 없애야지만 상공업이 발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해상공국은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한국협회가 되거든요.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된 원인. 어쨌든 해상공국을 폐지하자고 했고 해상공국이 약간 궁궐하고 손을 잡고 막 고종이 약간 얘네들을 좀 인정해주고 뒤로 봐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장사꾼들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는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벌 폐지, 신분제 타파를 어느 정도 주장했다. 요거는 좀 호응이 좀 있었겠죠. 일반 국민들이.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한성조약. 한성조약 동그라미 배상금. 뭐 일본 공산관 신축비. 어쨌든 배상금. 텐진조약 별표. 청일 양국군대 동시철수. 향후 파병시 상호 통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면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도 두 군대가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얘네들 결국 전쟁하게 된 거다. 자,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의 전세, 거문도 사건과 한반도 중립화론. 아까 거문도 사건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도 안 그래도 되겠죠?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영국이 우리나라 제주도 위쪽에 거문도라고 완도 옆에 섬이 있는데, 거기를 점령한 거. 2년 정도 점령했어요.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러시아, 뭐 청나라, 일본, 미국까지 뭐 그리고 뭐 영국까지 해서 다 침바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반도를 아예 중립화로 해버리자.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하게 중립화로는 그러니까 여러 그 서구 열강들이 조약을 맺어버려가지고 서로 갖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중립화라는 건 이제 중립을 선언해버린다. 뭐 이런 거죠. 열강의 대립이 격화되니까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6.1준이 중립화론을 제기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만만하게 약한 상황이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그럼 요 부분은 근현대사 내용 한번 교재 202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쪽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바로 개화파와 척사파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일단 서양의 통상요구, 조선의 선택은 박규수, 이양로 이렇게 나오죠. 박규수 개화파예요. 그래서 이제 찬성 측에 여기 개화파, 반대쪽 이양로 척사파죠. 근데 이제 일단 박규수, 이양로 이름을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3전짜리 꽤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박규수, 개화파, 이양로. 이거를 근데 딱 봐도 이양로가 왠지 척사파의 느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 어쨌든 그래서 개화와 척사로 문제를 푸시면요. 일단 가. 북하기를 저술하였다. 이건 박제가죠. 박제가기 때문에 박규수라고 이름 써놨기 때문에 1번은 아니에요. 나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다. 나라 가도 갑신전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갑신전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옥균 박영호고요. 박규수는 아주 초창기에 개화를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신전변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2번 틀렸고 3번 척화주조론을 내세웠다. 나 이양로 척화주조론 이게 맞죠. 3번은 척화주조론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나 삼정이정청 설치. 삼정이정청 설치는 그 전에 그 임술농민봉기 때 주장했던 겁니다. 삼정의 물론을 시정하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가나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건 나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항일의병장으로 개화파는 활약하지 않았죠. 정답은 3번.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조선책략에 대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선책략. 조선책략 내용 여기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보여드렸는데 조선책략 읽어드릴게요.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지,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속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그래서 뭐 친중국, 일본, 그리고 연미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선 책략은 결국엔 러시아를 우리가 저기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 결합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교류해야 된다, 이렇게 손잡아야 된다. 이게 조선 책략인데 요것 때문에 개화와 척사가 막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게 유포된 이유 1880년 이후입니다. 1880년 조선 책략. 그러면 이 이후에 사실 자, 병인박해 아까 얘기했지만 1866년이죠. 조선 책략에다 1881이라고 써놓으시고 병인박해 1866년이죠. 자, 신미양요 1871년이죠. 운요호 사건 아까 표로 다 그려드렸지만 1875년이고요. 일본의 통신사 파기는 통신사라는 거죠. 명칭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라서 아주 그 전. 임진왜란 이후, 임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 자, 그다음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병인박해,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조선책략 오기 그 전에 이야기고 4번도 완전 그 전에 거. 그래서 이 시기 이후는 이제 개화와 척사가 부딪히게 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2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쪽에서 문제 한번 두 개 풀어볼게요. 9번도 한번 풀어볼까? 뭐 이런 식의 아주 심플한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9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화추진기구가 설치되었다.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이것이 설치되었다. 부속기구로는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12사를 뒀다. 뭘까요? 통! 그렇죠. 통리기무함은.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202쪽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13번. 이것도 3점짜리 문제네요. 근현대사는 3점짜리 문제가 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건 일치. 99인들의 소요 발생. 99인이 동그라미. 바로 99인이 나오죠. 일본, 뭐, 일본의 교관 살해. 일본 공산 습격. 궁궐 난입. 흥선대원 재집권. 청해 파병 요청. 청나라 와서 흥선대원군 청으로 납치. 이무군란이죠. 이무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했다. 갑신정변 내용이죠. 즉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2번 갑시죠. 5. 이무군란, 재물포. 그 다음에 3. 평양에서 시작됐다. 요거 평양에서 시작된 건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우리 것을 쓰자. 물산정리운동이 평양에서 나중에 시작됩니다. 아니고 이건 아니고 외교정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 병인양요. 서북인에 대한 차별정책? 홍경래는 아닌가 보죠. 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요 정도도 3점짜리 문제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 우정국 개국 축하연 나오니까 갑신정변이겠죠. 김옥균, 박영효, 3.1천하로 끝났다. 자, 가사건은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1.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그 사람들 패전개혁안 막 신분제 철폐해주고 뭐 조혼금지 뭐 과부의 제가허용 뭐 이런 걸 주장했던 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정청이고 나중에 교정청이 폐지되고 군국기무처에서 갑오개혁을 하게 돼요.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이 원인이 돼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교정청 아니고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2번이 맞겠죠. 한성조약, 텐진조약. 자, 3번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그 전에 개화정책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전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그 전이에요.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다. 이거 강화도 조약 내용 그 전이고 흥선대원군이 청에 납치되었다. 이모군란 내용이고 그 전 1882년 이건 1884년이니까 역시 관련된 거 결과는 한선조약, 텐진조약 결국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근현대사는 어떻게 보면 그 전의 문제들보다 딱딱 떨어지게 문제 푸는 게 더 딱
답이 보여요. 근현대사는 뭐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결과, 이모곤란의 결과, 재물포조약, 뭐 갑신전변의 결과, 한성조약, 텐진조약, 원인결과, 원인결과,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6조 동학농민운동 진도를 나가고요. 슬슬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이어지는 그런 열받는 부분을 이제 공부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